미국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 현대자동차의 노력이 25주년을 맞았습니다. 현대차는 워싱턴 DC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암과 싸우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내셔널스 야구팀 홈구장. 시구를 하고 있는 어린이는 백혈병을 이겨낸 호프 온 휠스 홍보대사들입니다. 어린이 홍보대사들의 시구를 통해 전 세계 환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현지 시간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소아암 퇴치를 위한 캠페인 현대 호프 온 휠스 25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호프 온 휠스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현대차 딜러가 자동차 판매 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현대차가 기부금을 더하는 공동기금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기금으로 소아암에 대한 연구와 치료를 지원해 소아암을 종식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Beyond products and technologies, one of our most cherished initiatives is Hyundai Hope on Wheels. We want to help create a world that is free of pediatric cancer. 올해는 현대차가 호프 온 휠스 25주년을 기념해 2,5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누적 기부금 규모는 2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매년 미국 소아암 인식의 달인 9월마다 호프 온 휠스 기념 행사를 열어 소아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호프 온 휠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아암 종식이라며 아이들의 암 치료뿐 아니라 치료 이후 삶의 여정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내셔널스 경기장 입구에는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가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